우리 월성, 한빛, 한우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족제는 거야, 임마. 이 나라 망한다고. 지진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서 태백산맥에는 피해가 원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안정장치가 없다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대피는 4,000명 실시했는데요. 소방의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3시 15분을 기해서 단계부터의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내에 대한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쩌라고 임마, 어? 신고자분 진정하시고요. 저 어디 연락하더라고요? 사하이 총영사관이요. 서울시의 강화자리 모두 다 혼자 나와라. 나도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세계 각국은 전세기 등을 띄워서 중국으로부터 속속 자국민들에 대한 철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让腐败分子在党内没有任何藏身之地。